물론 이제 서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출한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죠. 저요? 예. 네. 아, 남편 분 만나고 내려왔거든요. 아, 네. 예예. 차가 새로운 차를 탈 걸 좀 찾고 난 다음에 차를 돌려주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일단 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일단은 뭐 애틋해요. 일단 보고 싶어도 하고 그것도 일단은. 근데 애틋하면 지가 왔겠죠 한 번은. 그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좀 애 얘기하고 그 의뢰인 분 그 몸 상태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표정은 그랬어요. 일단 신난해 하셨어요. 아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요. 아 이제 그것도 궁금해하셨잖아요. 일단은 남편이 왜 집 나갔는지. 네. 일단 그것도 궁금해하셨으니까. 네. 일단 근데 일단은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 짐작 가는 건 없어요? 아, 왜 나갔는지. 아 먼저. 짐작 가는 거 딱히 뭐 그렇게 이거 같다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남편한테 네. 들은 거 그대로 전달드릴게요. 아, 네네. 그 예전에 네. 남편분 집 나가기 전에 아. 펜션 여름에 아. 아. 그 남편 친구분하고 같이 갔는 거 기억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혹시 그 남편분 친구분하고 남편. 친구분하고 혹시 그 잠자리가 있었는지 혹시 진짜 실제로 오해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 이거 맞을까 아닐까. 있긴 했어요. 아. 와. 아 말도 안 돼. 있긴 했어요. 아니. 아,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은 네. 집을 나갔다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가 그거를 말을 하면 되지. 그게 이제 하는 변명이라고 치면은 에?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갔다가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로 아니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진짜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의뢰인 그게 지금 놀라셨네 지금. 남편이 변명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를 지가 말을 하면 되지. 이제 그래도 참고 살았대요. 일단 누르고 네. 누르고 살았는데 또 한번 그 펜션에 그 친구하고 놀러를 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네. 이제 의뢰인분께서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 못하면 맞겠죠. 아 근데 지가 애한테 잘한 게 뭐 있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거. 아무리 결혼식을 안 했어도 40원인데. 와, 변호사님, 지금 이게 40원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 그렇죠. 이것도 아내분께서 만약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외도가 있었다라고. 사실혼 관계 중에서도 외도하면 그것도 이제 외도인 거예요. 부정행위인 거예요. 아, 나 진짜 이거를.